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자주 보던 곳이죠. 날마다 보던 곳. 여기는 바로 어딜까요? 여기는 조금 궁금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사람은 찍지 말라고 또 그러셔갖고 제가 지금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옆댁이 먼저 나오고요. 여기 이제 꽃부터 보여드리려고요. 꽃부터 보여드리고 다육이들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뭐죠? 여주땡님. 아, 여주땡님이라고 불렀네. 요 꽃이 뭐예요? 작약. 작약 이름을 몰라서. 너무 예쁘죠? 요거. 너무너무 예뻐요. 멋지죠? 진짜 예쁩니다. 아주. 저는 작년에, 여기 보시면 바위솔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쁜 아이들이 안에가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안개꽃. 요거는 또 뭐더라고요? 요 꽃은 모르겠시오. 제가 작년에 요거 품었다가 죽인 아이인데 잘 모르겠고요. 요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루피너스래요. 루피너스라는 꽃이고요. 응? 루피너스. 요 옆에는요? 루피너스. 아, 금낭아. 이 아이가 작년에 제가 품었었는데도, 꽃이 가고 나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기는 루피너스, 이 아이는 금낭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요 꽃이. 아우, 진짜 예쁘지 않나요? 요 바위솔들 보실래요? 바위솔들. 와, 와송이래요. 화성도 몰라요, 화성도. 아유, 진짜, 놀이터가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요, 안으로. 와, 여기 소나무 좀 보세요, 소나무. 그리고 저기 있습니다. 와, 여기 안에 밭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카메라 때를 길게 뽑았거든요. 요 아이가 누굴까요? 요 아이 이름을 좀 볼게요. 제가 이름을 창들은 잘 가젤. 와, 가젤 군생입니다. 가젤 군생. 너무 예쁘죠? 멋져요. 이름표가 뒤로 돌아져 있어요. 요건 마리아. 아, 마리아 철아. 와, 마리아 철아가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성장등도 이렇게 켜놓으셨죠? 성장등 아래는 요거 부케. 너무 멋지죠, 부케 군생. 성장등 아래는 더 비싸고 더 좋은 아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아까 여주땡님한테 살짝. 요거 베라가모. 베라가모 멋지죠. 저는 베라가모가 아주 새파래요.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품고 싶었던 파드마가 여기 잔뜩 있어요. 파드마가. 저도 나중에는 파드마를 하나 품어 볼까 합니다. 아, 이건 홍상생술. 이야, 너무 멋지죠? 물도 성장등을 켜놓으셔서 그런지 물도 하나도 안 빠졌어요. 블러드 마리아. 군생. 피멍. 이제 말도 잘 안 되네요, 노르타가. 너무 멋지죠? 와, 요거는 뭘까요? 누밍 시리우스. 요거 좀 보세요. 손톱 끝 좀 보세요. 너무 멋지죠? 여주땡님은 화상을 입어서 아이들이 몰골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멋지다. 여태 예쁘다만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는. 연동마리아 너무 멋있죠. 이렇게 아가가 툭 튀어나와서 여주땡님은 마음에 안 드신대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아이가 몰골이 안 예뻐져서 그렇다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예쁘고, 어제 마왕 영상 담으셨죠. 이렇게 성장점이 없어지면서 칠렐레 팔렐레 하시다 그러는데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쵸? 이건 블랙젤리. 단단해. 이렇게 아가까지 품어서. 이건 진짜 물 조금 더 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르시아. 이렇게 저는 한엽된 아이들이 입장이 넓적해갖고 똥실똥실한 아이들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군생이 많은 곳이에요. 군생이 많은 곳. 제가 어느 농장에 왔을까요? 놀이터는 여기 여주댁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왔는데요.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가 이름이 안 보여요. 이름을 못 외우는데. 그 유명한 머스탱. 멋지죠.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푸시케를 제가 여주땡님 거 보고 푸시케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여주땡님 거를 보고 저도 품었거든요. 품었는데 그만 겨울에 지난 겨울에 냉해를 입히면서 이두근생을 그냥 적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열심히 잘 키우고 있어요. 제가 여주땡님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사서 키우고 있답니다. 저는 요런 아이들이 진짜 예뻐요. 요런 아이들 환엽 이렇게 통실통실한 환엽들 와 진짜 예쁜 환엽 와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플로리디트인데 아가들 품은 거 보세요.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도 물은 살짝 빠졌는데도 색깔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아이는 또 뭐 나테일이래요. 나테일 쳐라. 나테일이 저도 이렇게 큰다고 밉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두 짜리 하나 있고 여기 또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 진짜 멋지네요. 화분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와 이건 또 뭘까요? 이거 이름이 안 보여요. 이름 좀 볼까요? 요거 주피터 주피터 군생 너무 멋지죠. 그리고 요거는 멕시코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잘 키워야 되겠어요. 저도 있는데 요거는 블랙젤리 이렇게 거무죽죽한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신대요. 여주땡님도 저는 요거 까르띠에 예쁘죠. 자그마해 갖고 너무 멋집니다. 멋지다 소리밖에는 안 나오네요. 이렇게 아래 이렇게 아가 자구들을 품은 아이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 뭔지 이름이 없어요. 저는 잘 몰라요. 요거는 돌기마리아 금 파랗지만 진짜 멋진 포스가 멋집니다. 요거는 골드킹 그 유명한 골드킹 요 군생은 또 뭘까요? 프레임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 너무 멋지죠. 프레임 와 저기는 또 무슨 철한지 잘 모르겠어요.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꽃대 너무 이렇게 멋집니다. 요거는 몬노샤넬 몬노샤넬 멋지죠. 진짜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밭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 홍등 입고 해놓은 거 보실래요? 이두근생이에요 전부. 여기도 이두근생 여기도 이두근생 이렇게 밭에다 던져만 놓으시면 입고가 잘 된다고 지금 저 입고 엄청 많이 창들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얻어갖고 갑니다. 철화도 창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이건 얘가 저기 제이드 스타 맞죠? 놀이터가 아는 거는 제이드 스타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멋있죠? 멋있어요 멋있다는 소리밖에는 진짜 안 나오네요. 요거는 뭘까요? 아톰보이. 여기는 주로 조금 작은 아이들이 이쪽에 와 있네요. 베어 마리아도 있어요. 베어 마리아. 자그만하지만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원종 마리아. 토스카넬리. 이두근생. 또 이건 네드콘. 네드콘이 똥실똥실합니다. 아주 진짜 예쁘네요. 너무 멋집니다. 요거는 새벽별. 요 아이는 뭘까요? 골드스톤이래요. 골드스톤. 포스 멋지죠. 골드스톤.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 아이는 이름표가 살짝 돌려 있는데 볼게요. 랑콤. 랑콤도 멋지네요. 요것도 진짜 멋진 아이들이. 요거는 리젠트라는 아이. 리젠트인가. 정말 멋지죠. 이렇게 성장등이 쫙 켜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또 아래 보실래요? 요거는 뭘까요? 핏줄 돌기마리아. 핏줄 돌기마리아가 아가를 이렇게 많이 품었어요. 여기도 품고 너무 멋지죠. 와 진짜 밭대기 한점 보세요. 밭대기 너무 멋진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와 요거 골드킹 아까 보여드렸을까요? 골드킹이고요. 셀브로 셀브로 입장 보세요. 놀이터도 이렇게 똥실똥실 환엽 엄청 좋아합니다. 이야 진짜 멋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스칼렛킨 포스 스칼렛킨 와 너무 멋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여주땡님 댁에 놀이터가
화분도 살 겸 궁전 화분도 살 겸 해서 놀러 왔습니다. 저 때문에 여주땡님은 또 외출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보고 행복감에 빠져서 놀이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또 맛있는 냉면을 해주신대요. 괜히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 죄송하고 미안하고 조금 그래요. 놀이터가 어디 가면 영상만 다 먹었고 후다닥닥 놀이터는 오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또 여주땡님이 맛있는 냉면을 해주신다 그래서 맛난 냉면 먹고 집으로 가서 이따 이 영상 오늘 놀이터는 일요일날 영상 잘 안 올리는데요. 여주땡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영상 오늘 올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일요일 이제 남은 오후 행복하시고 또 다음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오늘 행복 만땅입니다.